엔데믹 시대. 주말이면 산과 바다로 나만의 힐링 공간을 찾아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죠. 그런데 캠핑을 위해 오랜만에 텐트를 꺼냈는데 곰팡이와 악취 때문에 난감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이곳을 찾아가면 된다는데요. 텐트가 더러워지고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어도 이분의 손을 거치면 방금 구매한 텐트처럼 깨끗해진답니다. 원래는 그리 이 색깔이에요. 근데 지금 때 묻은 게 이렇게 검게 비교가 많이 되죠. 이것도 하얘져요? 네, 예,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와, 이건 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가능해요. 찌든 때가 심한 이 텐트를 세탁만으로 다시 새하얗게 만들 수 있다는 이분. 더러운 텐트를 100% 수작업으로 장장 3시간 동안 세탁을 한 결과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찌든 때로 더러웠던 텐트가 다시 새하얀 새 텐트로 변신. 텐트가 엄청 깨끗해졌는데요? 네. 찌든 때 곰팡이 있는 텐트 저한테 가만 가져오시면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텐트를 하얗고 선명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텐트 세탁의 1인자 윤지태 명인을 소개합니다. 곰팡이는 한 번 생기면 순식간에 텐트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무조건 텐트를 세탁해줘야 곰팡이가 제거된답니다. 그리고 텐트 세탁을 할 때에는 일반 세제가 아닌 중성 세제로 세탁을 해줘야 한다는데요. 텐트에는 기능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쉽게 입을 수 있는 등산복이나 이런 것들처럼 발수 코팅이 되어 있고 안에 또 방수 코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능이 망가지지 않는 한에서 깨끗이 세탁할 수 있는 세제. 네, 이런 세제를 사용해야 돼요. 일반 세제에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데요. 그런 세제로 세탁을 하면 텐트의 다양한 기능이 손상된답니다. 그래서 지태 씨는 텐트의 손상이 가지 않는 중성세제와 곰팡이 제거제를 세제 생산업자의 특별 주문에서 만들어 사용한다네요. 효과가 어느 정도로 좋은가요, 세제 사용하는 게? 세제 사용하는데 효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건 저희가 직접 눈으로. 그게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 텐트 세탁을 할 때에는 중성세제와 곰팡이 제거제를 같이 사용하는데요. 먼저 텐트의 겉면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뭘로 닦아주는 거예요, 지금? 스펀지로 닦아요. 솔로 안 쓰시고? 코팅이 되어 있고 원단이 솔로 하면, 딱딱한 솔로 하면 원단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원단에 손상이 안 가게 작업을 해야 되어서 그래요. 세탁을 할 때는 텐트 원단에 따라 세탁 방법을 조금씩 다르게 해줘야 손상을 줄일 수가 있다는데요. 처음부터 맨 끝에까지 손으로 다 문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뒤로. 앞뒤로? 네, 안과 밖 다 닦아야죠. 곰팡이를 없애려면 텐트 겉과 속을 꼼꼼하게 닦아줘야 완벽하게 제거가 된답니다. 면이나 이런 텐트와 다르게 이런 폴리 텐트는 안에 얇은 아주 투명한 PU 코팅이 되어 있어요. 방수가 되기 하기 위해서 코팅을 해놓은 건데 저희가 겉만 닦아서는 안까지 약품이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닦아줘야 돼요. 곰팡이가 심하게 핀 텐트는 일반 텐트보다 세탁하기가 몇 배는 더 힘들다는데요. 그런데 세탁을 시작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텐트의 곰팡이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네요. 곰팡이가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곰팡이가 핀 쪽은 안쪽에 많이 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먼저 닦고 있는 거는 그쪽이기 때문에 안쪽은 또 나중에 한 번 더 안쪽도 작업을 하니까 그때는 완전히 지워져요. 텐트 한 동을 세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그것도 100% 수작업이다 보니 극한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곰팡이가 많은 텐트 안쪽을 세탁해줄 차례인데요. 아이고, 곰팡이 심각하네, 이거. 근데 기분 좋아요, 이게 또 없어질 때 보면, 작업하면서. 세탁하면서 싹 없어지면? 예, 스트레스 풀려요. 일단 안쪽면 한번 지워지는 거 한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정말 스트레스가 풀릴 정도로 곰팡이를 깨끗이 없앨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곰팡이가 심한 부분을 중성 세제와 곰팡이 제거제로 부드럽게 닦아준 후 5분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내자
세상에, 곰팡이가 말끔히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확 풀릴 정도로 완벽하게 곰팡이가 제거됐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지는데요? 예, 그래도 뭐 원단에 문제가 없이 어떤 분 집에서 하시면 코팅이 다 벗겨져요. 집에서 어떻게 세탁할 경우 더 망가지나요? 그냥 욕조에 넣고 세제 풀고 밟으세요. 그러면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는 부분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또 물속에 오래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불어서 코팅이 벗겨져 버려요. 생수금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못 쓰게 될걸요 아마. 텐트의 가장 중요한 방수 기능이 손상되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세탁을 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이제 세탁은 끝났습니다. 네, 잠시 곰팡이가 좀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고 헹구기만 하면 세탁은 완료. 세탁이 다 끝나면 통풍이 잘 되도록 텐트를 줄에 걸어 곰팡이가 없어질 때까지 5분간 기다려줍니다. 보시겠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거의 다 없어졌나요? 예, 거의 새 것처럼 나온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곰팡이가 심했던 텐트가 정말 새 것처럼 깨끗해졌네요. 곰팡이가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텐트에 묻어있는 세제를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건조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건조는 얼마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1차 건조를 좀 해주고 또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또 말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오전이면은 건조 다 될 거예요. 하루를 건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세탁한 텐트가 마르는 동안 이번에는 잠자는 공간인 이너 텐트 세탁을 할 준비를 합니다. 일단 세탁을 하기 위해 텐트에 물을 뿌려가며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살피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잠자는 공간에 곰팡이가 이렇게 많이. 이너 텐트에는 곰팡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텐트 안쪽에 곰팡이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번식을 이게 포자로 하기 때문에 그 포자가 어떻게 어디에 퍼져나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작업을 해줘야지 차후에 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다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포자로 번식하는 곰팡이의 특성상 한 번 생기면 텐트 전체로 순식간에 퍼진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생긴 텐트는 무조건 텐트 전체를 다 세탁을 해줘야 한다는데요. 세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너는? 곰팡이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이너 텐트는 세탁이 끝나면 바로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건조를 해주면 된다네요.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텐트 한 세트 끝난 거예요? 네, 이제 텐트 한 세트가 이제 끝난 거예요. 보아하니 이 텐트도 세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와, 이건 엄청 큰 것 같은데요? 예, 좀 많이 크죠, 이건. 한 길이가 7m 정도 될 거예요. 이건 좀 전에 세탁했던 거하고 좀 재질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 텐트는 면으로 만든 텐트예요. 면 텐트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네, 좋아요. 어떤 면에서? 여름에 훨씬 시원하고 겨울에 훨씬 따뜻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쾌적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요, 면 텐트가. 다만 면 텐트에 단점이 있다면 다른 텐트보다 무겁고 때가 잘 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는 것. 그래서 면 텐트를 사용하는 분들이 세탁 의뢰를 많이 한다는데요. 그런데 이 텐트는 찌든 때가 상당하네요. 이건 한겨울 동안 장박을 한 텐트예요. 캠핑장에서 3개월, 4개월씩 그 자리에 계속 쳤던 장박 텐트예요. 그래서 지금 텐트 상태가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이 텐트의 원래 색깔은 아이보리색이었다는데요. 하지만 장기간 텐트를 쳐놓은 탓에 이렇게 더러워졌답니다. 이것도 하얘져요? 네,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와, 이건 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가능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더러워진 텐트가 환골 탈퇴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부드러운 스펀지로 텐트 표면에 세제가 잘 스며들도록 꾹꾹 눌러 닦아줍니다. 그다음 텐트 표면을 세탁솔로 힘차게 문질러 주는데요. 솔 작업이 추가됐네요. 이건 솔질해도 괜찮아요? 네, 이거는 면으로 된 제품이라서 솔질을 해주면 조직 사이에 잘 세제가 스며들어서 더 깨끗하게 돼요.
면 텐트를 세탁할 때에는 세제로 찌든 때를 먼저 불려준 다음 세탁솔로 벅벅 문질러줘야 깨끗해진답니다. 스펀지로 한 번, 세탁솔로 또 한 번, 총 두 번에 걸쳐 세탁을 해줘야 한다는 것. 작업은 힘들어도 깨끗한 텐트를 받아보고 좋아할 손님을 생각하면 피로가 싹 사라진다는 지태 씨. 그 맛에 일을 계속하게 된답니다. 텐트 세탁을 시작한 지 3시간째. 이제 작업이 마무리돼가는 것 같은데요. 살 빠지시겠는데? 네, 여름이면 살이 많이 빠지죠. 근데 면 텐트가 훨씬 재밌어요, 일하기가. 왜 재밌어요? 예, 지워지는 것들이 눈에 팍팍 들어오니까. 세탁을 끝낸 텐트가 하얗게 되도록 잠시 기다리는 동안 먼저 세탁해놓은 텐트를 걷어 2차 건조를 위해 자리를 옮겨줍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또 곰팡이가 필 수 있고 하니까 최대한 말려서 고객님께 보내드려야지. 자, 이제 세탁해놓은 면 텐트를 세척해줄 차례. 먼저 텐트를 줄에 걸어 천정에 고정시키고 깨끗한 물로 세제를 씻어냅니다. 면물이 쫙 빠지고 돼요? 네. 제일 시원하죠, 이때 기분이. 세척을 하면서 텐트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상쾌해진다는데요. 자, 그럼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 먼저 깨끗하게 세탁된 텐트의 출입문 옆 날개 부분. 원래는 이렇게 찌든 때가 심했지만 아주 하얗게 세탁이 잘 됐고요. 텐트의 출입문 역시 몰라볼 정도로 깨끗하게 세탁이 잘 됐습니다. LG 헬로비전.